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고요. 방금 전에 문제를 풀고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드릴 내용은 2023 수능 영어 영역 빅5. 빈칸 순서 삽입, 어휘어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드릴 텐데요. 강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쉽게 풀수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데 원칙이 있고 루틴이 있고 이걸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관점을 공유하는 게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고요. 자, 빈칸 순서삽입 어법 전체 문제는 아니고 순서삽입은 37번하고 또 38번 이렇게 한 문제만 뽑았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 들어보시고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시험을 본 고3 수험생보다는 그 이후 후배님들이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관점을 보면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 일단 총평을 좀 잠깐 드려야 되겠죠? 예, 수능 총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수능 난이도는 1등급 학생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6% 정도 되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어려운 그런 체감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답률 70%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오답률 50%가 넘어가는 문제도 지금은 5개인데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좀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여기 나온 킬러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표현입니다. 단어와 해석이 중요한데요. 근데 단어와 해석 말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사실 단어와 해석은 점점 쌓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단어와 해석의 문제만 아니라면 난이 문제 모두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34번. 예. 빈칸 34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31, 32, 33 이렇게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부터 한번 좀 읽어보려고요. 예. 제가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We understand that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 the present, past, and future is both a fiction and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segregation, 잘게 쪼개는 거 있죠.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로 쪼개는 것은 fiction, 허구이며, 또 동시에 정말 이상하게도 self-referential,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framework. 좀 어떤 동어 반복의 어떤 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사실 여러분의 현재는요, 엄마의 미래였고요. And your children's past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그리고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사실 너의 현재이거든요.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nothing's wrong.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인정. 이렇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거 잘못은 없습니다. And it's often works well enough.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누는 거 효과가 괜찮습니다. However, 그러나,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기후 변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 현재, 과거, 미래는 다 연결된 것이야. 그쵸? 이 기후 문제라는 거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아, 이런 취지로 나갈 거라는 거큰 흐름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e short division of time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네, 지금 이와 같이 현재, 과거, 미래를 그냥 칼같이 나누는 거. 이것은 정말, desperately, 정말 우리 절망적으로 misleading, 사람들을 오해로 이끌었고요. And that's most importantly,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hidden from view. 우리의 시야로부터 가려버렸습니다. 뭘못 보게 만들었어?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ose of us right now.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의 정도, 이것을 못 보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과거의 조상이 잘못한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의 태도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나눠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 다음 보실게요.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smooths away to divorcing.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게 만들면요.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요. 2. 그 결과. Divorcing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for the Bellman in the past. 과거의 개발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자, 이것을 우리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요. And the future. 그리고 또 미래의 개발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이것도 분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과거의 개발 또 미래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In a climate case, 자 기후의 사건, 기후의 경우에서 It's not that 빈칸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It's not that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부정문 있는 거예요. 빈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보니까 is that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케이. The realities are obscured. 현실이 obscure 진짜 정답을 많이 결정했던 단어라고 제가 제3의 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obscure는 못 보게 가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현실을 못 봅니다. From view 우리 시야에서 가려졌어요. By the partitioning of time 내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And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그래서 책임에 대한 질문이 toward the past and future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고 있어요. Okay. Is not that, is that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무슨 뜻이야? 뭐뭐가 아니라 뭐뭐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죠? Is that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뒤에 내용을 통해서 앞에 내용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문장 사이 앞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레더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뭐라고 했어? 현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책임을 과거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야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지? 네, 그래서 It's not that, is that 이 관계 Not A, but B의 관계로 여기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나면 정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예상을 벗어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오답을 지어보자 이거지. 그치? 자, 1번 All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and are thus encouraged.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가 있고 따라서 장려된다. 노력이 효과 있다 이게 아니고 현실 즉시가 정답인데 뭔 소리야. 2번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provided to us.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제공됐다.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Some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미래의 관심사가 현재의 관심사보다 현재의 필요보다 더 긴급하다. 미래가 더 긴급하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Our ancestors maintain a different frame of time.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와는 다른 시간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 현실 직시가 정답인데 무슨 소리야. 그 다음 5번 We face the facts 사실을 직시하다 현실 직시네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자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문이라는 건 사실 좀 중의적이에요. 이 not이라는 게 여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여기 둘 다 적용되는지 뭐 중의적입니다. 생김새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 현실 즉시 딱 찍고 내려가 정답 보이잖아.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지?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틀릴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번은 본문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치? 본문에 없는 내용만 지워도 보통 정답으로 갑니다. 예. 정답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자꾸 시도하시는데요. 대입하다 보면 그나마 어울리는 것들을 찍어서 아 이게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희망을 거시면 안 돼요. 예, 대입하는 게 아니라 딱 드라마를 정하고 이렇게 내려오셔야죠. 사실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했냐? 그러니까 이 마치 not A, rather B 혹은 not A but B처럼 이 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해서 이 타이밍의 드라마를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죠? 네,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빼도 박도 없는 이 타이밍에 필요한 말. 사실 여기는 생략된 연결어가 있다라고 보고서 이 연결어 때문에 반드시 내용 들어간다. 이걸 찾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략된 연결어라는 이슈는 사실 이번 수능에서 처음 도입돼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밍에 들어와 딱 정확하게 적용시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